유튜브 한문철 TV 시청자분들 싫어하시는 유형이 몇 가지 있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10%가 안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자분들이시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이렇게 기울었어요. 아, 이렇게 기울었는데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 이렇게 할때 이렇게 도니까 이제 블랙박스 여기에 저 헬멧을 달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선입견 갖지 말고 보세요. 난 오토바이 싫어 그러지 마시고요. 오토바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로 생각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갑니다. 소리가 시끄러운 거는요, 이 뚜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속도가 빨라 보이죠? 네, 빨라 보이고 60도로인데 한80 정도 될까 좀 넘을까요? 아이고. 일어나셨네요. 네. 자, 이번 사고 어떤 사고입니까? 오토바이가 달려갑니다. 자, 여기서 3차로에서 2차로 60도로였었죠? 60도로였는데 속도가 좀 빠릅니다. 한80좀 넘어 보이죠? 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녹색 신호에 아직까지 녹색 신호예요. 그런데 녹색 신호에서 들어가는데 상대편은 어떻게 들어왔나요? 비보호 좌회전 신호인데 그냥 쑥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나요? 오토바이가 어디 있을 때? 오토바이가 어디 있을 때 들어오나 보세요. 오토바이가 이때 이미 교차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오죠. 몇대 몇인가요? 오토바이가 아무리 미워도 아니 저거는 비보호 좌회전을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저차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는 무관합니다. 깜빡이 키고 안 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금 여기서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들어오면은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요새 저기까지 거리가 20m 될까요? 20m. 여기다가 자동차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한대 들어가고 여기 또한대 들어가고 여기 한대 있고 뭐한 20여 m 될까요? 피할 수 있나요? 차도 오고 오토바이도 가고 못 피하겠죠?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언제나 보험사는 80대 2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그건 보험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파란 책에.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100대 0이죠? 동시에 들어가면. 지금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이때 벌써 정지선 지나갔고 이때 저렇게 들어오면은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동시 진입은 당연히 100대 0이죠. 상대편이 깜빡이 켰건 안 켰건. 여기서 오토바이가 빨랐다. 오토바이 속도가 높았다. 오토바이 속도 높았다고 본인이 인정합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요. 오토바이 속도 7, 80? 오토바이 7,80이라고 하시지만은 글쎄요. 오토바이 속도 7,80보다는 좀더돼 보이죠. 중간에 7,80 정도로 보이지만 그런데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마지막에는 50km 정도 됐겠죠.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더 높아 보입니다. 80 넘어 보여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80 내지 뭐 85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실일까요? 자, 난 오토바이도 싫어. 과속 오토바이는 더 싫어. 그러나 60이어서도 못 피하죠. 불과 20m, 약 20m에서 상대도 오고 나도 가고. 도저히 못 피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오토바이 과실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사고 이렇게 났네요. 네. 오토바이 저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어디로 왔나요? 그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몇 차로인지, 몇 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어디로 왔는지. 자, 여기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가 몇 차로 갔나요? 두개 차로 중에 1차로인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개 차로죠? 이제 포켓 차로가 생겨 세개 차로 됐습니다. 그럼 포켓 차로를 빼고 1차로, 2차로, 포켓 차로, 1차로, 2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1, 2, 3차로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1, 2, 3차로라고 그러면 2차로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도로교통 시행규칙 바뀌어갖고요. 1, 2, 3차로가 있으면 오토바이는 3차로, 2차로 갈 수 있습니다. 1, 2차로일 때는 그때는 2차로 가야 되죠. 자, 이거 포켓 차로니까 이거 짧으니까 빼자. 이거 빼고 왜 두 개 차로인데 왜 1차로 왔느냐,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2차로 가야 되는데 왜 1차로 왔느냐. 이것이 과실일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죠. 오토바이가 1차, 지정차로로, 오토바이가 지금 1, 2, 3차로라고 그러면은 두 번째 차로 왔으니까 지정차로 문제 안 돼야 되고요. 설령 포켓차로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빼고서 왜 1차로 왔느냐. 1차로 온 것 때문에 사고 난 건가요? 비보 좌회전하는 차가 앞에 오토바이가 오는 게 보이는데, 밤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뻔히 보이는데, 그럼 마지막 남는 거는 오토바이가 멀리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지켜오면 내가 먼저 좌회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좌회전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좌회전 들어갈 때. 멀리 있어 보이지만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좌회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돼요. 좌회전 들어가려고 이때 오토바이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속도가 7, 80인지 80, 90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로 보였습니다. 과속이 문제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제한속도 지켜서도 못 피하니까요. 두 번째, 오토바이가 왜 1차로 왔느냐, 왜 지정차를 안 지켰느냐. 그것이 과실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됩니다. 오토바이 미워하시는 분들, 물론 이번 사고 그래도 오토바이 과속했잖아, 오토바이는 싫어 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마칩니다.